2023년 주요 뉴스 중에 하나로 이제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로 이제 주저앉았다. 초저출산의 위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아마 출산율 저하는 더욱더 심해질 거다라고 봅니다. 왜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청년들, 그러니까 20대, 30대들이 결혼하지 못하게 주변 여건들이 너무도 많이 이제 청년들을 궁지로 내몰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 질 좋은 일자리가 없다라는 거. 두 번째, 청년들을 상대로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게끔 계속 부추겼어요. 전세자금 대출을 7억까지 해주면서 뭐빚 내는 걸 너무도 쉽게 생각하게 기성세대들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정부가 나서서, 금융권이 나서서, 언론이 나서서 집에 투기하라고 청년들을 전부 다 투기꾼들로 만들었어요. 빚쟁이로 전락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서 페미니, 미투니, 이상한 남녀 갈라치기들을 하면서 어떻게 만들어놨습니까? 아예 남성이 여성을, 여성이 남성을 아예 그냥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주적인 것처럼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라고 하는 이전 정부에서 만든 여러 가지 폐악질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부동산 거품이고, 두 번째가 이제 남녀 갈라치기한 페미, 미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이제 방만하게 복지나 뭐 진보를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재벌들, 족벌가들, 기득권들의 앞잡이로 지내면서 이중적인, 위선적인 모습들을 보이면서 대한민국 전체에 절망을 안겨다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중에 하나로 뭐가 나왔냐? 초저출산, 0.6명대 출산율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이제 구성원들이 있으면 구성원들의 이제 8, 90%가 20대, 30대예요. 근데 그 8, 90% 중에 결혼한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된 이제 사람들은요, 더 이제 보기 드물고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요? 왜 청년들에게 그렇게 출산을 포기하게 만들었냐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저 미친 듯이 부동산 폭등시켜서 집값을 3배, 4배, 5배로 올려놨어요.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살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빚쟁이로 전락시켜 놓고 망가뜨려 놓고 청년들에게 뭐 일하는 의지가 부족하다, 뭐가 모자라다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부동산 하나만 봐도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들을 아예 그냥 결혼을 포기하게, 출산을 포기하게, 연애를 포기하게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매우 우울하고 매우 불행한 삶을 판을 깔았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저것들끼리는 50억 퇴직금 받고 헤쳐먹고 별지랄 다 하는 그런 개막장 시대가 열렸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출산율 떨어지니까 기득권들이 무슨 얘기예요? 외국인 노동자 수입해야 된다고 이지랄하고 있습니다. 개막장이, 이런 개막장이 없죠. 이런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또한 있잖아요. 애가 없어요. 무슨 놈의 대통령이 애가 없냐고요. 그리고, 아니 뭐 애가 없을 수 있어요.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노역에 찌든 인간들이 무슨 대한민국을 책임지냐라는 겁니다. 여기, 뭡니까? 이제 개막장 짓을 벌렸습니다. 개막장 짓을. 뭐 대통령이라고 한 작자가 맨날 소맥이나 말아 처먹고 싸돌아다니고 불법을 저지르고 다니는데 나라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부동산 PF 대출 관련한 부실 문제는 뭐 지금 정부 때 갑자기 생긴 건 아니죠. 이전 정부 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말기 때 고승범 금융위원장을 통해 가지고 좀 질서 있는 정리가 되어야 했는데, 그 마지막 골든 타임을 윤석열 대통령이 날려버렸죠. 이상한 자기를 떠받들어주는 이제 꼬붕들, 쫄따구들 이제 자리 챙겨주느라고 이상한 놈,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금융수장에 앉혀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더욱더 절망을 향해 가져가고 있죠. 게다가 지금은요, 뭐 비대위원장이라고 얘기하는 놈도 검사 출신의 자기 딸랑이, 이런 놈을 또 앉혀가지고 무슨 짓 하고 있습니까? 그냥 개막장신 벌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노역에 찌든 인간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자를 위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를 적으로 삼고 더 괴롭히려고 하는 인간들, 뭐 김문수, 이
이 태극기 부대나 어울리는 그런 이제 용도 폐기돼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이런 아무런 책임의식이나 아무런 사명감도 없는 저런 사람들을 다 앉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에 폐악질만 넘쳐나고 있죠. 이게 지금 현재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관상이 과학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금융위원장입니다. 뭐 하던 사람입니까? 뭐 하던 사람? 업계에서 제일 더러운 짓거리 하던 놈이죠. 이 사람은요. 금감원장. 자, 피감기관에 있는 대표들하고 해외 출장 가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입니다. 이런 놈들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라고 나라가, 이 문제투성이에요, 문제투성이.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 안 되고 있죠. 참 엄청나게 끔찍한 기사들이 많습니다. 앞으로요,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에 더 충격적인 일들이 아마 넘쳐날 것 같습니다. 왜그 충격적인 일들이 넘쳐나겠습니까? 지금의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은 전혀 없다. 오직 그들은 자신의 폐악질과 자신들의 자리 차지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2023년 대한민국이 가장 절망을 향해 내달렸다라고 보면 2024년은 23년보다도 더 심각한, 더 충격적인 일이 생길 거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엄청난 일들이 아마 벌어질 것 같습니다. 분노가 치미는 거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출산율이 매우 낮아지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뭐, 대통령이라고 하는 작자가 해외 순방이라고 다니면서 술 처먹고 다니고, 영부인이라고 하는 이는 주가 조작하고,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되고, 참, 나라가 개판? 이런 개판이 없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PF 대출이니 역전세니 온갖 위기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게 지금인데, 그 쓰나미를 어떤 식으로든 대응하고 헤쳐나가야 될 그런 정치 경제의 리더들이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삼성은 이재용이 감방에 있을 때 가장 탄탄했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재벌 3세, 4세들이 자신의 그룹을 제대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취미생활 하듯이 뭐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대기업 재벌 총수들이 이끄는 대기업들이 그룹사들이 점점 엉망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대한민국 같다라는 겁니다. 2024, 25, 26 시간이 지남 지날수록 대한민국에 더욱더 암울한 충격적인 뉴스들이 넘쳐날 것 같아 걱정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앞으로의 현실을 어떻게 대응하며 살지에 대해서 각자 고민하고 각자 대응책을 가져야 될 암울한 시대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